안녕하세요 여러분, 청년항공의 화입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서 팬텀4 기능을 알아볼 건데요. 탭플라이라는 기능을 알아볼게요. 포워드와 프리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현재 포워드로 설정되어 있는 상태로 고를 터치하시면 화면에 보이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갈 수 있고, 비행 방향을 바꾸려면 화면을 터치해서 방향을 수정하시면 됩니다. 대신 카메라가 고정되어 촬영각은 고정되어 있습니다. 드론 내에 저장되는 영상을 봐볼게요. 저장 영상은 깔끔하게 저장되어 있죠? 속도도 조절할 수 있는데요. 화면 우측 부분의 흰색 바로 조절이 가능합니다. 이번에는 프리 모드로 해볼게요. 비행을 시작해주면 기체의 전방 비행 방향은 고정되고 카메라를 자유롭게 돌릴 수 있어서 자연스럽게 촬영각이 넓어지게 됩니다. 포워드 모드에서는 장애물을 스스로 회피하지만 프리 모드에서는 장애물을 조정해서 회피합니다. 주의하면서 비행하세요. 이번에 알아볼 것은 제스처 모드인데요. 제스처 모드는 조종기 없이 동작만으로 독특한 셀카를 찍을 수 있습니다. 동작을 지시사항으로 인식하고 촬영하는데요. 카메라를 향해 팔을 들면 기체가 움직임을 인식하고 피사체를 중앙에 고정합니다. 그리고 신호를 보내면 3, 2, 1 이렇게 단순한 동작으로 드론으로 사진을 찍을 수 있습니다. 3, 2, 1 와, 정말 즐거워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이번에는 조종기 조작 없이 단순 터치만으로 이루게 볼게요. 좌측 상단 화살표 아이콘을 터치하시면 이런 창이 뜨는데요. 옆으로 밀어주면 Take off. The home point has been updated. Please check it on the map. 정말 간단하죠? 착륙도 마찬가지입니다. Landing. 이번에는 Return to Home 기능을 알려드릴게요. Go home. 전파 방해가 심한 곳에서 드론에 신호가 안 잡힌다거나 추락 위험이 있을 때 사용하거나 기체의 위치를 모를 때 돌아오게 하려고 사용하는 방법인데요. 기체가 환경에 따라서 가장 쾌적한 경로로 돌아옵니다. 기체가 날아온 경로를 전부 기록해 놓기 때문에 Return to Home 모드에서 조종 신호가 끊겨도 알아서 장애물을 피해 왔던 길을 따라 되돌아옵니다. 그리고 착륙 시에 랜딩 존이 적합하다고 판단되지 않으면 이런 경고창이 뜨고 조종을 할지 아니면 불시착을 할지 선택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탭플라이, 제스처, 이착륙, 그리고 리턴 투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